아, 물론 내가 닉네임도 뭐 노래하는 코트 이렇게 안 하지만 나인 거티안 내고 하지만은 근데 욕을 좀 너무 심하게 갖고 이게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네. 싸가지 없긴 했어, 그 친구. 너무 싸가지 없었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맞죠? 그치. 그러니까 뭐 계속 못하면 말도 안 해. 계속 뭔가 실수라고 계속 뭔가 집중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럴 만도 한데. 와. 그러니까 롤에서 퍼스트 킬 줬다고 좀 과민 반응하면서 막 길길이 날뛰는 그런 느낌? 요즘은 그렇게 게임 안 하잖아. 이겼냐고? 개발렸지. 끝나면서까지 다 게임 집중 못하고 서로 욕하는 데에만 채팅게임 돼버렸어. 채팅게임. 팀게임은 참그 힘든 것 같아. 결국 채팅게임이 돼가지고 졌어. 졌는데 기분도 더러워지더라고. 랄프도 마이크 잡고 존나 욕했지. 랄프도 한 욕하거든. 나보단 아니지만 나만큼 또 욕을 할줄 알기 때문에 랄프도 마이크 잡고 엄청 욕을 했지. 아니 생각해봐. 주말도 아니고 월요일 남들이 이제 딱 출근하고 약간 그런 시간대인데 그 시간대 이렇게 만나가지고 게임하고 그러면은 그냥 서로 좀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게임을 하면 되잖아. 근데 걷다가 대놓고 한판 집중 못했다고 첫 판부터 막 겐세이를 너무 넣으니까 기분이 더럽더라고. 이길 게임도 지게 만들어요. 맞아 맞아. 그게 이길 게임도 지게 만들고 나는 약간 좀 즐게 맞아는 마인드거든. 아, 웃긴 건 걔네가 그렇게 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었어. 뭐 브론즈 실버판에서 막 그렇게까지 막 빡게임을 하면은 조금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지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프사도 뭔가 그저 뭐냐 애니 프사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내가 지금 한쪽 말만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느낀 그대로 얘기하자면은 아 진짜 과학 그 잡채였어. 걔가 막 병신 하면서 막 나한테 뭐라고 계속 이제 잔소리 하길래 내가 그렇게 쳤어 채팅을. 또 이렇게 했어. 또 땡땡 없는 말투 에휴 라고 해버렸어. 패드립 아니야. 고아라고도 안 했어. 맞아. 버릇없는 말투라 그랬어.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말 너무 함부로 하다가 한번 박제돼 버리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든다. 가난한데 애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요런 거 나중에 주제로 해도 되겠다. 가난한데 애를 낳으면 안 되는가? 너무 주제가 좀 과한가? 아니 지금 쇼츠에 지금 뜨니까. 가난한데 애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요런 거 나중에 저 토론하면 딱 좋을 듯. 가난한데 애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네, 뭔가 아기를 돌볼 자신이 없어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얼마나 사랑받냐의 차이인 것 같아. 좀 안 된다고 생각해. 애도 힘들고 또 키우는 분들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이 정도? 안 되는 게 어딨어. 애기가 뭐 안 먹는다고 생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가난한 부모는 또 전적기 미안하지. 근데 자식들은 가난한 부모 부끄러워하지 않아.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왜 요즘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런가요? 저래는 애들 낳으면 그저 살아야겠지 그렇게 내버려뒀는데 지금은 이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가야 될 일이 많으니까 돈이 자연히 많이 들겠죠. 가난하면 애를 낳으면 안 되는가? 저는 감사합니다. 가끔 들어올 때 형님 보면 꼭 쏘겠습니다. 음해소울님 고맙습니다. 저는 가난하면은 애를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가난해도 예, 애를 낳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가난해도 애를 낳음으로써 그 애를 낳는 것, 사랑으로 둘이 사랑해서 단칸방에 시작해가지고 애를 낳고 둘이서 열심히 살고 해가지고 그 애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게 또 그 둘의 결혼 생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애초에 다 어차피 안 될 거야 포기해버리고 이래버리면은 진짜 나 아니라고 봐.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까? 난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 가난한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가난하지 않게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을 할지 안 할지 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 애를 낳으려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되려고 자격을 갖추려고 계속 빡세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막 벌었어. 근데 이미 늦었어. 여자도 나이를 많이 먹고 해가지고 이제 막 임신하면은 조금 아기가 그러니까 좀 그 임신하기 좋은 타이밍이 또 있잖아. 남자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도 뭐 정자가 가장 건강할 때가 있고 막 하겠지만은 나이 다 먹어가지고 많이 늙어가지고 아기를 낳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서 책임감도 더 커지고 뭔가 혼자 살거나 그러면은 내가 내 한 몸만 책임지면 되잖아. 내 앞가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하다가 족 같아도 그냥 참고 일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 뭐 내가 책임감도 없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은 것들 안 해버릴 수 있잖아. 아 씨발 때려칠란다. 근데 때려치고 싶지만 머릿속으로 애기 생각을 하면 남성 또 고소득층 제외하고 진짜 빡세게 돈모았을 때가 순자산 2억에서 3억이라고 함 결혼하면 바로 하루모드. 빡세게 돈 모았을 때. 근데 나는 사실 그 가난해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막 다 안 되고 막 그래 버리면 그냥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대로 그냥 성장 동력을 삼아서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삶에 대한 태도 같은 게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내 2세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지 않게끔 살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가난하면은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그냥 다 정해놓고 가는 그런 길 같아서 좀 그렇다.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도 꽤나 많잖아.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을 다 대물림 해주진 않는다고 생각해 나는. 능력 차이인 것 같아. 부정적인 새끼들이 존나 많다고. 뭐 근데
냉정하게 보는 그런 시선, 냉철하고 냉정한 그 마인드가 나쁜 건 아니야. 그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좋게 얘기하면은 그런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막 일을 버리지 않고 인생을 하드모드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을 하고 살잖아.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막 처음부터 그렇게 패배주의 이런 거에 좀 쌓여 있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약간 그런 무력감에 잠기는 거지.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뭐 해도 안 될 거야,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약간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딱 그 차이를 느끼고 잘 살면 된다. 뭐 집이 가난하고 그랬어도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잘 키워내고 좀 자식한테 좀 미안하단 말도 좀 하고 또 그런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가족은 훨씬 더 돈독해지고 뭔가 좀 그게 진짜 화목한 가정이 아닐까? 나는 그건 솔직히 맞다고 봐.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 더 행복할까? 네, 자식 입장에서. 근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가 꼭 경제력일까? 난 또 그게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니 애기 데리고 백화점 가고 뭐 그래야만 좋은 건가? 애기 데리고 그냥 동네 시장 같은 데도 가서 뭐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쓰리바 찍찍 끌고 다니면서 어묵 같은 거라도 좀 먹고 호떡 같은 거 그냥 먹고 그냥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사랑은 경제력보다 뭔가 그거를 뛰어넘는 차원의 뭔가 그게 있다고 생각해. 나는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주고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을 잘하려면은 또 그 조건도 경제력이 받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지. 부모가 자식이랑 같이 꼭 이렇게 붙어 있고 보내야 할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남자는 40대 이후에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남자는 40대부터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일찍에도 상관없다고 생각함. 나는 아니 좋은 추억 심어주고 같이 뭐 해수욕장 가고 뭐 여름에는 피서도 가고 뭐 가성비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잖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갖고 애 하나 딱 키워내는데 애한테 좋은 추억 심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 잘 키워내면은 사랑으로 잘 키워내면은 얼마나 그게 화목한 가정이야. 뭐 행복 별거 있어? 아이한테 막 비싼 거 다 사주고 뭐 그렇게 꼭 다 해야 되나? 나는 뭐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긴 하지만 꼭 이제 돈이 있어야만 애를 낳는다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렇다. 이런 뭔가 주제로 얘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음성으로 난입해갖고 아니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껴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방송에다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하겠다. 시청자 난입 가능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아니죠 네 생각이 틀렸죠 아니죠 하면서 예 그런 난입 시스템이 방송에 생기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것도 토론 주제로 하면 된다.
그러면은 좀 요거 오슈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뭐 괜찮은 주제들 있으면 몇 가지 추려가지고 토론 콘텐츠를 한번 해보죠. 예. 네. 결론은 없어요. 내 가치관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돈이 전부가 아니다. 자, 아무튼 좀 넘어가고요. 고딩 엄빠 사연 좀 봐줘. 고딩 엄빠 뭐 어떤 거예요? 고딩 엄빠 사연이라는 게? 고딩 엄빠? 검색하면 돼요? 이름이 오현실이라는 그 방송 출연자분. 애가 셋인데 첫째, 둘째, 셋째 다 아빠가 다 다르다고. 특이한 사연이네. 좀 사연이 없냐?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좀 그 지능이 낮은 경계선 경계선 그 지능 장애 뭐 이런 거라고? 다음 경이구나. 경지야? 뭔 말하는 거야? 뭐 지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전혀 지능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냥 이 짤로만 봤을 때는. 아니 근데 사연 정도는 내비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뭘 잘했다고 이 사람이 잘했다고 여기 나오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연도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하면 대신 이렇게 가몰입해가지고 애기가 불쌍하네 어쩌네 하면서 이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오지랖 아닌가? 이건 나중에 일단 뭐 예고편으로 나왔다는 거지. 근데 그러네. 그 진행한 거 같아요. 어제 자보니까. 오현실이라고 치면 되나? 대신 아니면 저 검색해봤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료는 없는 거 같고. 아 여기 나오네. 이번 고딩 엄빠포에서. 아이 뭐야. 아직 안 떴나 보구만.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요. 나오네. 링크 한번 보시고요. 오현실. 이름이 무슨 진짜 웹툰에 나올 법한 그런 이름이네. 오현실. 이름이 진짜. 특이하네. 내가 정리는 돼 있어요.
생긴 거 같다가 뭐라고 하는 것처럼 비열한 짓이 안, 없어요. 예, 그 생긴 거 같다 뭐라고 하면 안 돼. 외모 비하는 좀 하지 말자. 왜 외모 비하를 해? 어, 병신 얼굴 콘돔 같이 쓴 새끼들이. 어,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는 병신 방구석 고름내 인간 쓰레기 새끼들이, 인방충 병신 새끼들이 무슨 남의 얼굴 생긴 거 같다 지적질을 해? 어? 씨팔 얼굴 콘돔 같은 새끼들이. 인류에 떨어지니까 좀 그런 족같은 좀 짓 좀 그만해. 얼굴 안 보인다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아, 이게 나온다. 출연자 29살 현재 나이 29살. 19살 때 친구의 오빠가 협박해서 대출이자 사채 2,000만 원 빌려주고 안 갚고 그냥 냅둬갖고 5,000만 원으로 불어나고 현재 신불자, 통장잔고 빵원, 직업 없고 나라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고. 첫째 친부 유부남, 20살 때 식당에서 알바하는데 배달한 남자랑 사귀다가 임신했는데 식당 사장에 제 유부남 애도 2명 있다고 말해줘가지고 이혼했다 그래서 믿었는데 전처랑 다시 관계 좋아졌다고. 일단 네가 알아서 애 치우고 돈 없으니까 나중에 수술비 준다고 해서 헤어짐. 그래서 낫다. 둘째 친부 정가 15번, 임신 6개월일 때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친구 남친으로 처음 만남. 임신 9개월일 때 친구랑 헤어졌다고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애기도 책임져주겠다 그래가지고 고백해갖고 같이 동거하고 첫째 낳고 1년 뒤에 둘째 임신하고 집에서 남친, 출연자 남친의 남동생, 남동생의 여자친구, 남동생의 친구, 첫째 아들 이렇게 6명에서 같이 살았다고. 책임진다고 해놓고 집에서 백수로 지내면서 아무도 돈을 안 벌어왔다. 돈 벌어라고 하니까 핸드폰 귀금속 절도로 실형받고 헤어짐. 레전드다. 셋째 친부, 친구의 집들이에서 만나서 다정한 모습에 반해 사귐. 같이 아이 낳고 싶다 했는데 정작 임신하니까 지우라고 소리 지르면 난 책임 못 진다고 해서 헤어짐. 애 아빠가 3명 전부 잠수 타고 연락 끊겨서 양육비도 못 받음. 첫째 아들은 3살 때 보육원에 맡겨서 가끔씩 만나고. 아, 보육원에 맡겼구나. 이 상황에 아이 두 명한테 아이 두 명 엄마한테 맡겨놓고, 자기 엄마한테 남사친이랑 코노 가서 놀고 늦게 들어와서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엄마가 뭐 금전적으로 보태준 게 있냐, 나한테 애 지우라고 얘기했어야 했다, 돈이 없는데 뭘로 지우냐, 계단에서 구르기를 하겠냐, 떨어져서 뒤지냐,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말렸지 않았냐, 내 잘못이냐. 와, 진짜 와, 이제 좀 너무 표면적으로 내가 그냥 짤이랑 이거 이제 다음 주 예고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만 봤을 때에 비해서 와, 와. 19살 때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19살 해결도 못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도움을 준 거나? 엄마가 무슨 죄냐고 솔직히. 애들은 애들대로 아빠가 셋이지만. 어? 뭐? 왜? 최악의 엄마였지. 이런 막장이 있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와. 역대급 막장 사연인 것 같다. 나는 나도 고딩 엄빠는 솔직히 이 방송을 본 적은 없는데, 방송은 안 보는데 이 내용이 커뮤니티에 존나 많이 나와. 커뮤니티에 그래서 커뮤니티로 이렇게 소식을 접해.
그래서 막 골 때리는 거, 좀 짠한 거, 되게 여러 사연들을 접할 수가 있잖아. 근데 보면서 사실 나는 그게 뭐야, 뭐 철없을 때 애들이 만나갖고 고생하네. 좀 뭔가 시기적으로 그 좀 어리숙한 시기에 만나가지고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때랑 지금이랑 사람 마음이 또 다른 거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막 크게 나는 이제 동요된 적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이번 사연은 진짜 레전드긴 하네. 영상으로 보는 거랑 글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랑 완전 다르긴 하다. 19살 때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19살에 해결도 못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도움을 준 거나? 엄마가 무슨 죄냐고 솔직히. 애들은 애들대로 아빠가. 무슨 막장이 있어요? 아 뭐야, 예고편이 왜 두 개나 올라가요? 30초짜리가 두 개네. 아 댓글도 중지돼 있네. 4시간 전에 본방 나왔는데 자식들은 신변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됐다고? 댓글이 워낙 곱창 패시브라서 웬만한 진짜 저기 아니면 웬만큼 이제 좀 사람이 그 뭐라 해야 되지? 유한 사람이 아니면 저거 댓글 훈수 못 참지. 그냥 표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만 봐도 훈수 바로 갈기고 싶은데, 진짜. 와. 근데 이게 저거 남자만의 문제는 또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뭐 싸튀가 문제다, 싸고 튀는 놈들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양쪽 말 다 들어봐야지. 한쪽 말만 듣고 한쪽 주장만 듣고 그러면 안 되지. 첫째 애가 보육원 갔다 그랬나? 3살 때? 아, 좀 많이 불쌍하다. 첫째 애가 제일 불쌍하네. 엄마 손에서 크지도 못하고 보육원 들어가가지고 입양이라도 좀 잘 사는 집에 뭐 이렇게 미국 같은 데라도 가고 그러면 더 나았을 텐데. 첫째가 너무 불쌍하다. 나는 첫째가 제일 피해자 같아. 이래서 돈 없으면은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돈 없으면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 뭔가 이런 극단적인 사례만 보면은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그 주제로 얘기할 때도 더 그렇게 얘기한 것 같네. 그 좀 어리숙하고 남자한테 의존, 지금 보니까 아버지 안 계신 것 같은데? 보통 편부, 편모 가정에서 특히 이제 아버지 없이 자랐을 때 그 남자에 대한 뭔가 그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사랑을 못 받았던 것들이 내 자신에게 그 결핍이 투영돼가지고 남자를 만날 때 좀 그렇게 저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다고 나도 들었어.
경제력도 중요한데 난 진짜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그냥 정말 돈이 많이 없어도 둘이 너무 천생연분이야. 그러면은 평생 살 거 아니야 어쨌건. 뭐 싸운 날도 있고 뭐 좀 잘 안 만나도 있고 했겠지만 진짜 부부가 둘이서 서로 이걸 저 그 둘의 사이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평생을 노력해야 되니까 진짜 결혼은 쉽지 않은 일 같아. 저요? 저는 결혼 뭐 할 만큼 뭐 그런 제가 또 자격을 갖추고 제가 또 한 평생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겠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아주 회의적이죠. 예. 결혼 같은 거는 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예. 몇 프로로 보냐고? 어떻게 내 가능성을 몇 프로로 할 수 있겠어? 몰라. 모르지. 뭐 40이 되건 50이 되건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아. 확신이 없었으니까. 결혼할 뻔한 사람이 내가 몇 명이었는데 결혼할 뻔한 사람은 많았는데 여러 이제 그 원인이 있었지 나도. 근데 이제 내 이유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속였던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이유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 됐다라고 싶어. 저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삶이 지옥 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불과 한 시간 전에 저 굽네 고추 바사삭 시켜 먹으면서 배때지에 기름칠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런두런 떠들 수 있고 큰 어떤 걱정, 고민, 인생의 암초 덩어리가 조그만 바위 덩어리라도 없는 게 나 이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 행복은 뭐다? 행복은 잔잔한 거야. 불행은 요란한 거고. 그래서 나는 잔잔한 삶이 좋아. 한번 넘어갑시다. 뭐 갑자기 이런 거 봐가지고. 훈령상은 알프가 알아서 잘 끊어갖고 해라. 나 이제부터 저기 뭐야 오슈랄 테니까. 네네네. 녹화 종료 누른다.